야, 무지하게 시끄럽다. 와. 그래, 이게 오크지, 이게. 이게 오크야, 이게. 야, 우리 지금 튜토리얼 쪽에 들어가는데 지금 오크 21명이서 지금. 오픈도 원래 이렇게 난리 나고 이래야 돼. 원래 이런 게임이야. 오픈은 원래 이래야 된다고. 오픈은 원래 이런 게, 오픈은 원래 어떤 것이든 이런 느낌이 나야 돼. 좋아. 아, 이게 정말 기대된다, 정말. 지금 현재, 2시 57분, 새벽 2시 57분, 이제 8월 13일 날, 2016년 8월 13일 날, 이터널 크로스 이제 오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뭐, 오크가 지금 막 이제 막 등장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이터널 크로스 유저들이 모험을 즐기기 위해서, 오크를 한번 맛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왔는데, 이터널 쪽에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게 좀 많은 종족이고, 아직 다 완성이 된 건 아니지만, 다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굳이 하나만 보면 정말 우크스럽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쪽은 한창. 네, 와. 별의별 무장으로, 예. 별의별 무장을 하는 친구들이 다 보여요. 파징 어택. 대충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 보자면,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슈타보이. 그리고, 슈타인데, 지금 제가 이거는 아마 플라즈마. 플라즈마 다카로 지금 작성을 하고 왔어요. 이거는. 플라즈마 이걸로 플리스만 있는 게 아니라 무기들도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터널 크로스에서는 이게 수어사이드 스쿼드라고 되어 있는 친구가 대충 이름만 들어도 어떤 친구인지 아니까 콤보이즈까지 이렇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폭풍소년단이 된다는 느낌이 되게 신기하죠. 그런 체험을 아마 만족시켜 주지 않을까. 실러바가 지금 킥슬러바를 들었는데 이게 40발의 연사력이 엄청납니다. 대신 명중률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명중률이 단기타는 못해 내리고 있고, 그리고는 파워엑스입니다. 포카엑스인데 제가 지금 기본 스킨템을 지금 제가 옛날에 사둔 게 있어가지고 그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엄청 많네요. 항상 여기 오크 유저들은 신났습니다, 지금. 오크를 원래 좋아하셨던 분들은 진짜 오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정말 좋을 거예요, 지금 이터널 크로스에이드 하시는 분들 중에. 아, 막 힐도 주고. 힐도 하고. 좋습니다. 아이, 이것도 지금 내가 이거 그냥 스킨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좀 이야기 해드리겠고, 지금 오크가 드디어 이터널 크로스에이드에 고개를 들었다.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